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한국 시각으로 오후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들인데요. 오늘 깜짝 놀랄만한 소식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픽스가 사상 최초로 역대 처음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번과 2번이 동시에 출연하는 기염을 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당원투표가 있었습니다. 2만 명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요. 당당하게 노영희 변호사가 1등을 했습니다. 입당 이틀 만에 1등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전의 용사 노영희입니다. 아, 역전의 용사 노영희입니다. 네, 네. 당초 예상은 손혜원 전 의원이 1등을 하고 배인희 대표가 2등을 하고 노영희 변호사가 잘하면 3등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1등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소나무당도 제대로 돌풍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돌풍의 주역이 될 뻔하다가 지금 돌개바람이 잠잠해져서 초야에서 칼을 갈고 있는 와신 상담 중인 임채은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컷오프의 상징이 된 임채은입니다. 예,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번에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변 대표 어제 광주 갔다가 내일 또 광주 가신다면서요. 네, 예, 방송을 뺄 수 없다 보니까 예. 광주, 서울, 목포, 서울, 광주 뭐 이게 이렇게 지금 좀 힘든 동선이 좀 이어지고 예, 예. 그래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온 힘을 다 쏟아서 지금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전의 용사들은 피할 수 없다. 또 따져보면 역전의 용사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배희 대표 엄청 바쁜데 나왔고요. 노영희 변호사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전의 용사들 나왔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웬일? 입당 이틀 만에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1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1번이 됐어요? 1등이. 자, 우선 그 저를 우리 스픽스 방송과 노영희 TV 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지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지지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소나무당에 들어가기까지는 너무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소나무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었고요. 또 제가 그 당의 사정도 전혀 몰랐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 이게 옳은 길이겠거니 이렇게만 해야겠거니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또 정말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반장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1등 해본 적이 없었었어요. 누가 나에게 표 한 장 준다는 거를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같이 이렇게 맨날 표 많이 받아본 또 이렇게 환호와 지지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세현 소장 같은 분은 또 맨날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좋아하고 지지해 준다고 말하고 저에게 표를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더 열심히 일해라. 네가 가가지고 한번 좀 싸워봐라 라고 하는 채찍과 응원의 길이라는 걸 아니까 더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왕 뛰어들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 비례대표의 번호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3주 정도 대한민국의 판을 흔들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겠고요. 손혜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더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 멘트와 함께 방송용 멘트까지 여러분들께 고맙다 이렇게 하면 인사드리자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받을 때 인사하는 거 보면요. 스텝 한 분 한 분까지 그렇게 인사하던데 어찌됐든 처음은 저런 인사할 때 저희들이 열렬한 응원의 박수 보내면서 받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면서 하나하나 평가하겠습니다. 어저께 방송할 때요. 저희들 2부에서 소나무당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손혜원 의원도 나왔고 우리 노희 변호사 나왔고 또 국외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소나무당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제 뭐 몇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히트작이 됐는데요. 오늘 미리 좀 예고를 하겠습니다.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으로 경선된 또는 선출된 노희 변호사와 2번으로 선출된 변희재 대표가 와 있으니까 소나무당의 응원 격려 또는 바람을 담아서 소나무당은 무엇이다. 대표님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어제 한 분이요. 소나무당은 UDT다. 이렇게 해서 취합, 뭡니까, 이제, 하여튼 바다 안에서 이렇게 이제 폭파적으로 하고 있는 특전사, 이제 UDT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 지금도 의견 주고 계시고, JM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시현 소장님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 천재양군님, 소나무당 최고 좋습니다. 오늘은 소나무당을 위한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나무당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국민들에게 뭔가 제대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스픽스가 열렬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역대급 레지스탕터. 예, 레지스탕터. 아, 발음도 잘 안 되고 저항주의자들 뭐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몰빵당이 이길지 소나무당이 이길지 이제 오늘 보셨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막 약진을 하고 돌풍을 일으키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큰일이 났다 싶은지 이제 용어를 정리했더라고요. 더불어민주 몰빵당. 그래서 민주당으로 표를 지역구 비례 다 모아달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깜짝 놀랄 이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렸고요. 변 대표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투표에 참여한 분, 당원이 한 2만 명을 조금 넘겼다고 들었는데 2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에 엄청 놀랐습니다. 24시간 투표를 했고요. 예. 제가 최종 투표는 보고 못 받았는데 저희 독자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저희 카페 올라오면 거의 3시간 만에 한 1만 명이 넘겼더라고요. 투표 예.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한 15,000에서 2만 명 사이 되겠구나. 그래서 투표율이 당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는 거.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는 입당한 지 이틀 만에 해서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입당식을 했어요. 네. 어찌 보면은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제 투표가 시작, 노영희 변호사가 입당한지도 모르고 투표가 시작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소년 씨가 좀 배려의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 있지만은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스피커가 필요하구나. 아, 이 당에서 지금 우리는 어쨌든 윤석열 조기 퇴진 목표니까 우리가 뭐 주먹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말로 싸우기 때문에 스피커가 굉장히 필요했다 해가지고 노영희 변호사한테 이제 많은 이제 표가 간 것 같습니다. 임진 소장 네. 평소에 이제 응원하던 분 또 좌우중도 합작 노선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거리 활동을 뭐 1년 그쵸. 2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2년 가까이 했죠. 자 네네. 옆에 앉아 있는 두 분이 좌노영희 1등 우변이제 네. 2등 했습니다. 네. 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 뭐 항상 뭐 인기 많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본인만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노영희 변호사님 또 팬이기도 했고 또 출연자로서도 만났고 해서 항상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뉴스토마토 마지막 방송도 제가 그날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침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몰랐어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이랬더니 딱 그날 마지막에 이제 소나무당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일단 전화를 일단 드려서 응원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거리의 동지이기 때문에 뭐 전 잘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입당했다는 소식 때문에 소나무당이 또 더 알려진 것도 약간 있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예, 예, 예. 진짜 몰랐던 분들도 노영희 변호사 입당으로 소나무당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오늘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뭐 저희들이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육박전 선수들인데 KBS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비례대표 1번 된 거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 순간적으로 KBS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KBS 비판 많이 하다가 야 소나무당이 비례대표 1번 노영희 됐다 하는 거를 KBS에서 속보 이렇게 해서 물론 변 대표도 나옵니다. 2번 됐다고 드디어 공중파 뉴스에 나오셨네요. 아니 그래서 계속 안 나오는 사람인데 안 나오죠. 써주지도 네. 않는데 네. 그렇게 네. 예, 해서 KBS에서 딱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게 소나무당이
이제 될성 집헌이 좀 잘 봐주는 거냐?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고 JTBC에서도 나왔어요. 야.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JTBC 맨날 태블릿 PC 가지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자가 썼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출발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우리 밑바닥에서 그냥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처럼 이제 활동하다가 드디어 이제 제도권 언론에서 우리는 사실 마이너리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엄청 지지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찌됐든 지상파 종편에서도 이제 노희 변호사가 1등 했다는 거 보도해 준 걸로 봐서는 소나무당 할만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소식 하나 전해드린대요. 송영길 대표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야기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또는 시민들이 무려 4,000명이 서명을 해서 네. 송영길 만약 풀어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아, 내가 직접 감옥 갈게, 보정 설게 이런 분들이 4,000분 이상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희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 함세웅 신부 등등 다섯 분이 이제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이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사, 김성근 목사시죠. 네. 예, 원로 그분들이 목사님이고.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일단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섯 분만 추려가지고 이 재판부에다가 읍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고요. 4천 명의 시민의 연명을 같이 냈대요. 그래서 제가 함세웅 신부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가 오늘 송영길 대표를 만나러 접견하러 가려고 4시에 정해놨는데 구치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변호사님 아무리 봐도 오늘 송영길 대표가 좀 일찍 오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되면 이 구치소 접견해놓은 거는 좀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재판을 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길게 가기도 하지만 뭔가 재판부가 고민하면서 이 보석 관련된 내용을 좀 해주려나 이런 생각 제가 순간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함세웅 신부 얘기가 이제 나오길래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건에 제가 금요일로 이제 옮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함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함 신부님이 변호사들하고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도 기대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비례순번도 정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생겼고 특히 국민들, 시민들이 4천 명이나 이렇게 연명해서 해준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두들 대신 내가 깜빵 가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기운이 조금 바뀌고 있고 특히 이번 주 안으로 뭔가 좀 획기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쁘다 이런 말씀. 획기적인 소식이라는 것은 결국 송영길 대표가 출소 또는 석방이 되어서 지금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야권 연대의 큰 바람 안에 소나무당이 그렇죠. 제자리를 찾아서 호남은 지역구로 전국적으로는 비례대표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소나무당에 대한 좀 불안 요소 또는 소나무당 뭐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소나무당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고요. 그리고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도 박경원님 같은 경우는 나도 노영이 찍었어요. 이제 이분 아마 소나무당 당원이실 테고 자 그런 거를 보면 상당히 이제 소나무당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유권자들이나 또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임지현 소장?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제가 송영길 대표 접견을 갔었습니다. 아, 만났습니까? 예, 예, 예. 접견이 좀 아주 오래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제가 컷오프 되고 처음 뵌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일단은 모습은 건강해 보이셨고 의지도 불타오르시고 너무 화가 많으신 거예요, 지금. 예. 주먹을 막 계속 치시더라고요. 예. 윤석열 정권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소나무당이 어쨌든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본인이 나오면 지지율도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응원해달라.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일단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그 소나무당이 이름도 사실 거론이 잘 안 됐잖아요. 언론에서. 네. 그런데 이제 뭔가 비례대표 되면서 쫙쫙쫙 들어가는 모양새가 기존의 정당처럼 흘러가네? 라는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조국혁신당 얘기만 나오고 뭐 새로운 뭐 미래 뭐 이런 얘기만 나왔다가 이제는 소나무당이 약간 3등으로 딱 뛰어오른 느낌. 그러니까 비례가 노영희 변호사님, 뭐 변희재 대표 이렇게 쭉쭉 연번이 매겨지면서 진짜 여기 당이 되고 선거를 치르는 당이 됐네라는 인식이 딱 생기다 보니까 저는 좋은 민주당이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고 이제 메시지를 누가 더 강하게 내고 윤석열과 투쟁하냐 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바람이 이제 오늘은 일단 좋았는데 잠시 끝나는 찻잔소의 태풍일 수도 있고 큰 바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제 노인희 변호사 역할이 매우 클 것이고 사실 변희재 대표야 뭐 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 제가 뭐 대구에도 몇 차례 만났지만 변희재 대표 팬들 만나니까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끈끈한 의리 또 변희재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열기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들이 전국 팔도강산에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변 대표는 뭐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다 치고 노인 변호사는 이제 비례대표 1번이면 본인이 당선되는 것은 뭐 그 다음 문제고 3번까지냐 5번까지냐 7번까지냐 이런 이제 당선을 지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실 계획이요? 저는 그래서 이제 9번까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9번.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한테 계속 이 판넬에다가 몇 명 될 것 같냐 쓰라 예.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평론가 기질을 버리지 않고 계속 3명 이렇게만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제가 소나무당 입당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앞으로 나아갈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9명 전부를 다 당선시키고 지역구 2명 송영길 대표와 최대집 이 목포의 후보까지 모두 다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제가 각오를 다졌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뭐 집회 나가가지고 윤석열 타도 퇴진 이런 걸 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변희재 대표나 이런 분들은 우리 임세은 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진짜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과 제가 어떻게 콜라보를 이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걸 찾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비례번호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내에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용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가성비 좋다. 요즘 얘네들 정말 뭔가 하는구나. 효율성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결과를 한번 제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까지 당선시키겠다면 비례대표 후보 전원을 당선시키겠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야,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시 접속해 주신 분이 한 1200명 됩니다.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좋아요라고 누른 분이 지금 한 410분, 2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휴대전화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바깥에 가서 아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 2번 이런 사람이구나 열심히 좀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하는 것은 두 사람이 살아왔던 정말 인생의 역정 잘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다? 네 글자로 정권 심판이다. 이러려면 정말 고사리 손이라도 모아야 한다. 어떤 정당이라도 여기에 참여한다면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소나무당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교시님 소나무당 화이팅 주셨고요. 여자를 욕하는 분도 있군요. 구독 왜 뜬금없이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변 대표님 승리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주님은 소나무당은 우주 최고의 정당이다. 아~ 예, 이주님 감사한데요. 너무 종교적으로는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현실 재개에서 소나무당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잠깐 예고해드렸지만 소나무당 선전을 기원하는 댓글 올려주시면 많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희 변호사는 지금 노희 TV에도 동기 송출하고 있죠. 저희 TV 지금 그러니까 1200명이 사실 좀. 이야, 그러니까 대단해요. 저희가 2만 5천 명인데 구독자가 1200명. 그러니까 노희 변호사 노희 TV에 1200명이 구독한다는 건요. 어제 저희들이 한 3500명, 한 4000명 됐거든요. 그때 노희 변호사 방송에서 1000명 정도 1200명 이 정도 했는데 오늘 역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노영희 TV에서 방송을 하고 서피스가 공동 송출하는 방식으로 취하겠는데 그만큼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기대가 이제 높으니까 서피스 안 보셔도 됩니다. 서피스는 밤새도록 돌리기 때문에요. 또 한 10만 명의 국내외 우리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함께 보시기 때문에 노영희 TV 더 많이 봐주시고요.
그 미디어워치는 이게 공동 송출은 하지 않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미디어워치도 이제 공동 송출을 하시면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스픽스 걸 안 했는데 뭐 스픽스도 하죠, 그러면. 예, 스픽스 하면 스픽스는 좀 손해 보는데요. 괜찮습니다. 널리 알릴 수만 있으면 다양한 채널에서 공동 송출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임시연 식당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네, 저 하고 있습니다. 출연하실 때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또 송출을 네. 해 가지고 네. 그러면 임시연 식당 TV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예, 스픽스는 다 뺏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노영희 변호사와 변희 대표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변 대표께 좀 여쭤보면 희망 섞인 말씀 말고요. 실제로 선거를 이제 한다. 그럼 몇 퍼센트 득표율에 몇 명 당선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큰 변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소영길 대표 석방 자체가 그 자체로 한 뭐 퍼센트로 따지면 2, 3% 좌지우지 할 거기 때문에 그 석방에서 이제 호남에 내려갔을 때 호남에서 이제 소영길 대표가 하나의 이제 큰 인물 정치 뭐 쉽게 말하면 뭐 소영길 대권까지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갔을 때라면은 지금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이제 보수 쪽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태극기 보수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태극기 보수들이 이제 한동훈을 이제 끝장내겠다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그 한동훈을 끝장내는 무기를 태블릿 PC 조작으로 치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퇴진시키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태블릿 PC인데 보수들이 그걸 막 들고 나와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요 눈앞에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소나무 이 후보들이 국회 입성하면 진짜 끝장내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가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다 작용되면 저는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얘기한 대로 9명도 가능하다. 9명도 가능하다. 네, 그런 변수들이 이제 그때 정확히 틀어주면. 예.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제 각자 우리는 이 후보들마다 가지고 나온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 대표는 일관적으로 계속 태블릿 PC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그 이종섭 전 장관 그 지금 호주에 도망가 있는 그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실타리를 하나 풀어내면은 현실적으로 이 정권이 막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뭐 3년은 길다 내지는 뭐 탄핵하자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그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 플랜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지금 공수처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물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 윤 대통령 간의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이종섭 사건이거든요. 이종섭이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받네 안 받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헤게모니 싸움하면서 여러 가지가 시끄러운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정보를 좀 취합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는 이 특검으로 200명 이상 무조건 이걸 달성시켜서 완수시켜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향 또 대통령과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고 자기네만 알고 있는 그 아나무인격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저는 이번에 범야권 진보들이 합쳐가지고 민주당과 당연히 손을 잡아서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임전 소장은 지금 소나무당이 실제로 좀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열풍 또는 돌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조국 혁신당도 출범했을 때 사람들이 별 기대도 많이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민주당과 이제 뭐 좀 연합하냐 안 하냐 얘기 나왔을 때 박홍근 의원이 이제 딱 선을 바로 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메시지들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지가 이제 모아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조국 혁신당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지금 이번에 소나무당 비례 면면이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석방이 돼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다니게 된다면 뭐 그 전투력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일말의 미안함도 사실 있습니다. 송 네. 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예, 부채감이 있는 거죠. 예, 예. 저 어쨌든 가장 앞서서 저희 검찰청 앞에서도 거의 매일 가가지고 투쟁하고 이랬던 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말의 약간 동정심, 미안함도 있어서 저는 그런 지지도 분명히 합쳐진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야권 연대의 큰 이런 물결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는 그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임하는 태도, 상황을 보면 또 알 수 있다. 거기에서 반사이익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서 상당한
상당한 효과가 거대 야당의 큰 전선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국힘의 지금 수습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황상무 그 시민사회 수석이 일단 사퇴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호주에 나가 있는 이종섭 대사 불러드리겠다고 본인이 먼저 공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한동훈이 완성했구나. 대통령실이 완전히 굴복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왜 이 내용을 특히 이종섭 장관의 귀국 문제를 왜 대통령실이 얘기하지 않고 한동훈이 나와서 이거 이제 끝났죠? 이제 해결했습니다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뒷얘기가 엄청 많을 건데요. 이걸 오늘 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아, 개연성 있는 상황들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성했다 이렇게는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싸웠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아 약속 대련이다. 아니 약속 대련이라기보다는 둘이서 원 팀이잖아요. 원 팀. 예. 원 팀인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당에서 야, 출마자들이 이제 공천을 받아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기어 다녔는데 공천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맞다면 뭐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과 조정을 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죽는다. 예, 큰일 났다. 당신 출당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이게 출마자와 이 대통령실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과 한동훈 갈등이 아니라 출마자와 대통령 갈등인데 여기서 하나 이탈세력이 생겨버린 게 도태우 정광운동이 태극기 세력들. 그러니까 이게 2파전이 아니라 3파전 돼버렸단 말이에요. 요 틈에서 또 요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포션을 입혔어요. 오늘 자유통일당 지지율이 4.8%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보수 분수령당 조사가 최대치입니다.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4.8% 지지율이 아, 자유통일당 정광 목사가 예, 여기는 정의당이나 이런 데가 있지. 보수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예. 도태우가 지금 무소속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자유통일당이 4.8%인데 8% 높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태극기 세력도 막강하니까 이 3파전 구도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예. 만약 1대1 구도면 정리가 되는데 3판이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약속 대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국힘 내부의 공천자와 대통령실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하면서 오늘 아침에 6시 49분에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그냥 문자 보내고 끝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걸로 땡. 이것으로 땡. 보통은 사표를 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사표를 냈는지 또 내가 좀 기여를 한 바와 아쉬웠던 점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버렸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하니 대통령은 당연히 황성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안 해도 되는 건이라고 판단했고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 기류가 흘렀죠. 그런데 외부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니까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상무 수석이 경노했다. 경노했다. 뭐 여기저기서 경노합니까 예. 거기는 못 받아들이겠다. 경노했다. 이제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 그래서 추정컨대 이건 추정입니다. 명예훼손 아닙니다. 추정컨대 대통령이 결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황상무 수석을 설득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걸로 보면 그만큼 내부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무수석의 한우섭 실장 있지 않습니까? 엠비게 예, 예. 아마 예. 그쪽 정무라인들도 막 설득했을 겁니다. 네. 예, 예. 근데 지금 같이 그냥 거의 한 팀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정리하고 사실은 이 후보하고 대통령실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미 한동훈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끝났다. 서로 간에 더 이상 이제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너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한동훈에게 공이 넘어간 이 꼬라지를 도대체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엄선에게 분노감이 아마 마음속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고 이 총선만 끝나봐라라고 이를 지금 갈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동훈이가 이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체면을 살려줘가지고 이번에 이 뭐 이종섭
들어오는 건이라든가 이게 25일날 들어와가지고 뭐 하기로 했었잖아요. 25일 건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황상무석에 그만두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줬고 대통령이 조금 창피하지 않도록 뭔가 좀 명분을 살려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 원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기사로. 그 기사로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먼저부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마치 한동훈이 자기가 무슨 공을 세웠냐 이렇게 하는 건 제일 불쾌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 얘기는 예. 무슨 뜻이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지금 이 총선 때문에 좀 참고 있지만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제 이 생각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들부들 떨지만 총선만 끝내봐라. 넌 이기든 지든 끝장이다. 이걸 지금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보도 아니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충성하면서 얻어먹었던 것도 있고 그동안에 본인이 사실 그 품에서 컸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기에.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총선 끝난 다음에 나 버려질 거 알아. 하지만 나에게도 한 방이 있어. 이제 이걸 지금 서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둘이 워낙 오랫동안 한 몸으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대통령의 성격상 총선이 이기고 지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점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커지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커다란 무기를 준비해서 한번 팍 터뜨릴 것이다. 자기네끼리.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시중에 아주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은 노희 변호사가 했던 얘기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약속대로는 아니지만 갈등이 심하다. 그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호 경쟁을 뛰어넘는 전쟁의 상황이 이미 와버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임신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이종섭 뭐 호주 대사라고 해야 됩니까?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종섭 대사를 불러들이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다 해결됐다. 불러들이는 것이 해결입니까? 황상무 사퇴가 해결입니까? 해결된 겁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죠. 왜 참모 뒤에 숨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사건마다 참모 뒤에 숨습니다. 저는 이게 비정상적인 게요. 이번에 황상무 수석이 그런 발언들을 했었을 때 문제가 되면요. 빨리 경질을 하는 게 순서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쓱 마치 사의를 받아들였다면서 그 참모 뒤에 딱 숨어서 본인은 발 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매우 비정상적인 철회였고 그리고 그 도주대사라고 부르죠. 그 이종섭 상관. 도주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어거지로 끌려 나온 건데요. 오면 뭐 할 거예요? 와서 수사하고 그 윗선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먼저지 왔으면 뭐 와서 집에서 있고 뭐 그냥 집에 있을 거고 놀 거면 왜 옵니까? 그 어디 언제 어떻게 수사를 받고 어떻게 처리가 되겠다라는 그 일련의 여러 청사진들이 계획이 있어야지 그럼 와서 그게 왜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아니죠. 아니면 국회라도 불러들여서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국정조사라도 하든가 뭐 국회에 질의를 받던가 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불렀다 끝? 또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인 태도죠.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역량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종섭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면 이종섭이가 못 버티고 스스로 망가지는 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안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와중에 만약에 들어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냥 면피용으로 수사 조금 뭐 좀 조사받는 척하고 또 내보낸다? 그럼 오히려 후폭풍이 더 커질 거고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이 기회에 이 사람을 못 나가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 사건에서 이번에 재판,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자기가 끝났다고 좋아하고 있지만요. 그 사람들 속으로 부들부들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맞선다는 생각도 사실은 감히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맞서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긴 것 같이 보이잖아요.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는 어쨌든 약고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이게 끝났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게 될까 말까 고민했겠어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실 대통령한테 맞서 싸운 건데 대통령이
얘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종섭 내가 보내줄게. 하지만 어디 두고 봐라. 이제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틈을 저는 잘 노려야 된다. 이상이 듭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야 되고 네. 공수처장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래서 야권 연대들이 힘을 써야 되고 계속해서 일방적 공격을 막 퍼부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내용도 좀 이따가 이제 좀 깊이 좀 얘기해야 하는데요. 근데 변 대표한테 이런 거 질문 좀 드리죠. 왜 이 발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본인이 아니, 자기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당내 당 선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예. 당에서 발표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 볼 때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는 양해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또는 이제 지시를 내서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 정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당연히 발표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좋겠다.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어쨌든 총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한동훈 이건 내가 발표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양해해 주셔서 가는데 또 기분 나쁘니까 또 뒤에서 딴 얘기 하는 거고. 아니 그게 누가 먼저 말로 자기 공으로 생색 냈느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자기 공이라고 생색을 낸 거고 그게 기분 나쁘고 짜증 나니까 아니다 우리 원래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네끼리 이 벌이는 신경전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게 3파전을 자꾸 다 빼고 얘기해서 그런데 보도에서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른바 올드 태극기 보수한테는 딱 유승민처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죽인다고 진짜 아마 보수 유튜버 보세요. 모조리 한동훈 죽인다고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긴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데 한동훈은 엄청난 거 잃어버린 겁니다. 예. 네. 완전히 저 이제 보수와 이제 전면전이 시작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는 한동훈 태블릿 조작으로 지금 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한동훈 장관이 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박근혜 대표의 역할을 노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었을 때 약간 당내의 야당 같은 역할을 그때 박근혜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인기 워낙 없으니까 또 한동훈 위원장이 대타로 나온 건데 근데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출마자들이 아우성하고 있고 그게 자꾸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출마자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난리 폈겠어요. 자기 목숨이 걸린 것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등싸움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야당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서 차기를 노리는 것과 그다음 출마자들한테 야 나 하는 대로 했지 봤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홍보 어떻게 보면 생색 이렇게 냈다고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굉장히 보여져요. 단순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 그리고 황성무 수석의 사퇴 그래서 수도권에 흔들리는 지금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조금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더는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는 망가지지 않는다. 예,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추락하는 것에 선은 그어줄 수 있는 예.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기사 회생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예, 예. 그럼 이제 수도권에서 몰패할 수 있다. 지금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지고 격전 지역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 거기다가 숨은 진보 또는 샤이 진보의 표심까지 만약에 드러나면 훨씬 더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총선 판도를 바꿀 만한 상황은 안 된다고 노인분들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 막 낙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이러다가 또 결집하거든요. 자기네끼리 또 막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뭐 어찌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나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들이 사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결집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다가도 언제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금방 뒤집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딛고 있는 땅은 매우 굳건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래 같은 곳이에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얼마나 본인의 스킨십을 많이 했다고 그들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겠습니까? 정치인은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봤는데 정말 비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들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모를 거예요. 아마 자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마비되어 있는 쪽이 좀 있거든요. 셀카 찍으면서 행복했던 것도 있고 자기를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나서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주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그분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싹 끝까지 간다?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나눠봐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실제로 이게 실제로 내용이 뭐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또 최종적인 결과는 또 어떨까? 이런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어제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괴문서 또는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찌라시 정보지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양쪽의 충돌이 워낙 거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친윤 공천자들이 집단적으로 공천을 뭐 스스로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면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버져서 언론사마다 정보보고에 올라오고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내용 노인명에서 좀 아시니까 결국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네. 이거는 자기네끼리 또 밀실 야울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독자적으로 언젠가는 독자적으로 이 사람을 딱 버리고 한동훈이 튀어 올라오겠지만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용납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급을 끝이면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안 하면요 김건희 여사가 다치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그 의원들이 의석을 많이 얻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야지만 김건희 특검법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시 계속 나올 텐데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내가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을 지탱해줄 수 있는 우군이나 국회의원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교두보를 지금 현재 한동훈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남의 걸 가지고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의시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다 서로 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김건희가 볼모다. 이 양쪽 사이에서. 자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볼 수 있지만 지금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보수 유튜버들의 공격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그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찌라시로 돌았다는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대체로 나오는 결론이 총선 이후에는 망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떠나고 흥하더라도 국회의원 아니니까 아예 결별을 할 것이다. 이것은 좀 정설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은 하여튼 보수한테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걸렸다. 이건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보수의 그 이익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는 완전 찬밥이었는데 치고 들어갈 이 빌미를 잡은 게 한동훈이에요. 네. 야 한동훈이가 유승민 짓을 한다. 윤석열을 탄핵시킬 거다. 요 명분 가지고 한동훈을 두들겨 패면서 국힘당의 포션을 뺏어서 정광훈이나 도태우가 지금 정치적 이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한동훈은 버틸 수가 없어요. 정통 보수하고 저런 식으로 붙어버리면요. 보수 진영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은 지금 뭐 조중동에서는 뭐 대권 어쩌고 어림도 없는 거고 아까 지금 예측대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총선 전에. 그래서 제가 최초 공개인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를 들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전원의 전원. 전원의 전원인데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자 얘기인데요. 대통령실과 관련된 기자 얘기인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보고 괘씸하다라는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괘씸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왜 단어를 괘씸이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조질 수는 없고 조진다는 말을 어떻게 하여튼 길을 들일 수는 없고 현실은 인정해야 하는데 하는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괘씸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지금 심중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를 알아차리고 유튜버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공격할 때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보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정치적 이익이든 물질적 이익이든. 이번 판은 보수 전체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정통 보수, 제야 보수를 하기 위한 데서 처음으로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20년 네. 만에.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전체주의 때문에 군소정당이 안 되는데 지금 이 도태후부터 시작까지 기회가 왔기 때문에 판이 깨지더라도 관계없다. 국민의당하고 한동훈 끝장을 내서라도 자기들이 10% 이상 해가지고 세력 만들겠다가 지금 다수에 이어서 한동훈과 대통령 간의 야합이 돼도요 의미가 없어요. 네. 보수 쪽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대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게 3파전이기 때문에 단일대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이 아까 저 지지율이 뭐 한 4% 정도로 예.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처음. 와. 근데 항상 0%였어요. 0%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조원진 대표 늘 0%였어요. 거기는 비례 1번 누구예요, 그러면? 조원진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신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당이죠. 정광훈 목사는 선거권이 없고 누구 발표했던 거예요? 거기 그 여자분 들어갔잖아요. 그 비례 있었던 아 예 저도 봤는데 황보승인가 아 황보승이 부산에서 예. 영도에서 국회의원 했던 비례 발표 안 했어요 비례 발표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분이 의석수를 의석을 주고 예. 의원 예. 의원이니까 아마, 의석을 주고 그쪽으로 와서 1번 네, 1번을 받겠다는 예. 의미로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뭐 자유통일당이 뭐 20석 해서 교섭단체 구성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는 획득은 했더라고요. 영석. 아니 항상 영석. 자유통일당 영석, 우리 국가당 영석인데 이번에 새로운 기회가 온 거죠. 이번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이제 보수가 그만큼 내부의 분열을 심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제 분열보다도요. 이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고. 네. 뭐 전광훈 자체는 뭐 시원치 않지만 그쪽 그래도 좀 정통 보수에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작게라도 그렇게 좀 판을 짜고 완전히 갈라서는다 국힘당하고 완전히. 그게 이제 국위에서 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성급한 얘기입니까? 오늘 200대 100 이야기가 나왔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방송에서 200대 100 정치평론가 정계환이었습니다. 200대 100. 이번 총선은 범야권이 200석, 국민의힘이 100석을 얻을 것이냐, 못 얻을 것이냐 싸웁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간다고 했습니다. 맞다 틀리다 문제는 나중에 평가할 것이지만, 자, 200대 100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대통령 탄핵을 아예 내걸고 이번에 정권 심판의 목표가 탄핵이다라고 각 정당이 주장하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영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예. 100석 넘기기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너무 악재도 많고 사실 그 김건희 씨 관련된 것도 뭐 음성도 존재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틀어지지는 않았는데 일부 공천 탈락된 뭐 의원이나 후보들이 갖고 있는 분이 많다라고 여의도에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화심정으로 막 틀어버리면 예를 들면 지금보다 지지율 더 내려간다면 사실 이게 2, 3% 싸움이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그러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너무 바라는 게요. 뭐 저도 윤석열 퇴진 운동 계속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민주당 같이 이제 1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례 연합당도 있고 지금처럼 소나무당이나 뭐 조국 혁신당도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1차 목표는 무조건 윤석열 뭐 퇴진이든 아니면 탄핵이든 뭐 임기 줄이는 개헌이든 이런 거 우리가 합의를 하자 하다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그거에 발맞춰 이렇게 슬슬슬슬 따라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외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연합을 구성하는 것도 아마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아, 무조건 200세 네. 넘어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한 말이 뭐예요? 180석 몰아줬더니 한 게 뭐냐? 그 말이 맞아요. 180석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무조건 200석 가야 되고요. 근데 200석을 전부 다 민주당에게만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당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당에 지지를 해주시고 표를 주시면 저는 200석 야권 연대해가지고 대통령은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자기는 식구들끼리만 좀 잘해먹고 잘 사는 이 모양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동의한다면 무조건 200석 가야 된다. 자,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내리는지 내가 궁금해요. 어떻게 네. 끌어내리는지 이제 따져봐야 하고 네. 민주당은 정권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소나무당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조기 퇴진인데 조기 퇴진이다. 네, 1년 안 조기 퇴진이라고 1년 안에 네. 조기 퇴진하겠다. 방법 다 있어요. 저희는. 방법까지 다 있다. 네. 아니, 방법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아니 제가 오늘 그 뉴탐사 강진구 기자랑 같이 윤석열 범죄 설명회를 했는데 네. 이 강진구 기자는 청담동 술자리 완벽하게 다 잡았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그 다 조작날조 범죄라는 게 다 들어갔고요. 제가 JWPC를 다 브리핑했는데 누가 봐도 10분이면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뭐 우리 노영일 변호사 국회 들어가서 아니 대정부 질의할 때 그냥 피치 쏴버리는 거예요. 총리나 네. 이 법무장관 왔을 때 청담동 이 조작날조 사건, 태부 조작날조 사건
그건 아마 입도 못 열 거고요. 그 정도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몇 천만 명이 다 아 이거 범죄자구나. 그러면 그냥 그날 한 200명 둘러싸가지고 용산 둘러싸서 내버릴 수도 있다. 예. 예. 저희는 뭐 그런 방법도 쓸 겁니다. 저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나와서 국회 입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게 되면 그분이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 이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지 특히 대통령과 이 한동훈 간의 역학관계 또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집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와 분석력과 그 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멍청하게 그냥 국회한테 바보처럼 맨날 한동훈이 말장난하는데 넘어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질 것이고요. 이제 조근조근이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변희재 대표하고 정철성 변호사 나왔고 강진구 기자 나와서 했는데 저게 이제 범죄 중대범죄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수례를 하죠. 서울에서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예. 이제 목포, 뭐 광주, 대구, 부산에서 이제 좀 큰 장소 빌려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는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하겠다. 네. 총리 앞에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누가 이런 말 좀 하시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변희재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사위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의도를 종횡무진하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회는 나머지 299명 의원이 아니라 변 대표만 쫓아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단적으로 아예 배제를 시켜서 변 대표 하는 건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극단적으로.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영희 변호사, 뭐 소영길 다 뭐 저희 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네, 아무리 저는 투명인간을 만드셔 그래도. 스크럼을 짜시는 거지. 우리가 스크럼 짜서 네. 임세윤까지 같이 활동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보고 싶어요, 솔직히.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 대표, 그리고 손혜원 의원. 뭐 다른 분들까지 국회에 들어가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쟁쟁한 분들 같이, 박은정 네. 변호사 이런 분들도 검사죠. 이분도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말로 느낌상으로는 여성이 정말로 결기를 가지고 절절히 국민들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약간 연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야, 22대 국회 대한민국 정말로 엄청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22대 총선 국회 개원하고 난 뒤에는 상상 못하는 일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세현 소장께 여쭤보면 네, 네. 자, 민주당은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주도권 뺏겨서 민주당 몰빵하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이제 소나무당도 서멀서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노영희, 변희재 그리고 손혜원 의원 딱 앞장세워서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임세윤이가 들어왔어야 돼요 소나무당에. 그러면 이제 비례 5번은 무조건 되거든요. 예. 아니면 제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는 다섯 명만 무조건 보내주시면 돼요. 임세윤이 예. 얼마나 투쟁력이 강하고 얼마나 올바른 사람입니까? 저는 이번에 임세윤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으면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다. 모든 지지하는 분들이 임세윤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몰빵을 해줄 수 있다. 비례는 저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소나무당 뭐 저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은 민주당에서 뭐 20년 그래서,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간 건 안 했지만 예. 그래도 본인이 이번에는 좀 그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집을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 예. 네, 뭐 저는 다른 쪽에서 이제 같이 뭐 연합해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도울 거고 사실 좀 답답했던 면이 그 전에 예전에 그 제가 청원을 올렸던 게 있습니다. 그 국회 법사위에 변희재 대표를 증인으로 해주세요라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원이 달성이 돼서 사실 검토가 다 됐는데 결국은 이게 법사위에서 이렇게 논의조차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모습을 보고 싶었냐면 그때 변 대표가 나가서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하든 증인으로 가서 뭐 이야기를 하든 그래서 한동훈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어쨌든 뭐 국회에서 좀 역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 대표님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만약에 비례에서 이번이 당선이 된다면 그때 하지 못했던 걸 얼마나 또 막 날라다니면서 하겠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5만 명이 네. 서명해가지고 간 부분을 맞아요. 네. 그냥 민주당 법사위가 무시해버렸는데 그렇죠. 그때 제가 증인으로 돼서 가서 한동훈 붙었으면 제가
출마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예. 끝났을 텐데 안 해주니까 이제 제가 법사위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임전선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요. 민주당에 남아 있어야 한다. 왜 소나무당에 가느냐. 이런 얘기도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뭐 이런 말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민주당이든 뭐 소나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열심히 활동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임시현 소장에게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임시현 소장이 실제 경선까지만 갔으면 지금 관악을 해서 여기 지금 뭐 나오지도 못할 만큼 힘들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왜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쓰면서 민주적으로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진걸 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정말로 민주당은 한계가 많다. 민주당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 많이 했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임시현 소장은 그래도 민주당은 지켜야 되겠다. 내가 20년 동안 한 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어쨌든 도구로 지금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뭐 몸집이 무겁고 뭐 속도가 빠르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조국혁신당도 없었고요. 뭐 소나무당도 없었고 어쨌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했었기 때문에 밉든 싫든 어쨌든 도구로 윤석열을 때려잡는 도구로는 어쨌든 야당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제가 크게 분란은 안 일으켰죠. 그런데 네. 여러분이 민주당을 자꾸 이렇게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올해 이제 구조가 좀 있고 민주당을 좀 점잖게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의원님들 다 여러 가지 또 사정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운영하다 보면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렇게 신생 정당이나 우리 같이 그냥 몸 가볍게 나가서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우리들한테 맡겨놓으시고 민주당은 또 나름대로 조직을 갖춰가지고 또 고급스럽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설명 착잡해하지 말고 역할 분담이 가까이 네,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치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또 색깔도 달라야 하지만 지향도 달라야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대 양당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국민 이 복잡한 세상 헤쳐나가고 정치가 우리 삶을 개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정당이 함께 경쟁하고 그리고 설득 논리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다양한 정당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비켜갔는데요. 탄핵을 내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200석 넘어서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역풍이 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변 대표. 아니 지금 그 최상병 사건에서 지금 다 연장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호주 대사 문제도. 네. 이 자체가 뭐 과연 사실 탄핵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탄핵감이죠. 이 마치 그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사실상 미국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사법방해 사건인데. 근데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냐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그렇죠. 양평 사건부터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를 한 특검 테이블 김종대 선배가 자주 얘기하는 범죄권 특검 테이블을 올려 가지고 우린 태블릿 들고 나가고 청남도 들고 나가고 다각자 양평 뭐 다 들고 나가서 하면 특검이 10개 나올 것 같아요. 네. 인체 양명제를 해야죠. 그렇죠. 양명제. 특검이 10개 나오면 그게 탄핵으로 안 갈 수가 있네. 그러면 탄핵선을 했을 때 무리하다고 누가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네. 범죄 10건을 가지고 특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역풍을 우려한다? 아, 그래서 이거는 역풍 우려할 선은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얘기해서 정권 심판만 가지고 대충 분위기만 타고 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나 소나무당에 표가 많이 가요. 표를 잃어줘야죠. 뭐. 그러면은 뭐 그게 오히려 소나무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에 더 나을 수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잃는다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실제로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은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큰 판에서 범야권 연대를 해보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먹고 선대위 차원에서 자 이렇게 됐다. 이종석 문제 봐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뒷배가 누구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종석 뒤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단독 결행을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하나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종석 기국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인품으로 보면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본인이 단독으로 수사 결과를 조작으로 하라 아니면 과실치사 혐의에 누구를 빼줘라 마라 이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장관이 정말로 지시를 해서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을 아예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저 이 사람이 혼자 했을까요? 그 뒤에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혼자 덮어서서 내가 죽겠다 이런 정도 인물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저번에 말했잖아요. 예. 쫄보라니까요. 게다가 그 사람 좀 순진한 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이제 읽어야 돼요. 그 사람 그분이 좀 흐름을 좀 읽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의 그 35년 동안의 이 장군이었던 그 역할을 더 이상 망신사 뻗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솔직히 대한민국의 그 장군이 여기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호주 대사로 가서 호주에 숨어가지고 오라는 데도 못 오고 그냥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하라는 데를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용감한 군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모욕적인 상황을 조금 스스로가 직시를 하고 내가 정말 남자답게 내가 진짜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장관으로서 내가 진짜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벌을 받고 잘못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정확하게 밝히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정말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댓글로 올려주신 분 한 분의 글이 이랬습니다. 우리 그 담당 PD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내일 한국에 귀국한다. 이런 얘기가 댓글로 올라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25일 뭐 포럼 때문에 네. 포럼차 귀국한다고 제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내일 귀국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죠. 미리 들어와서 뭔가 또 작전을 세우려고 일부러 좀 미리 들을 수도 있죠. 왜냐면 25일 날 바로 딱 들어와 버리게 되면 작전을 세울 시간이 없고 자기네끼리 얘기할 시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이 19일이에요? 20일이에요? 오늘 19일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9일? 아, 오늘 20일이에요? 20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와서 또 얘기해보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단속해야 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상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개는 할 것 같습니까? 들어오면 이제 이번에는 만약 공식적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인천공항에서 뒷길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유,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뒷길로 빠져나간다고? 이들이 뭐 언제 말한 거 지킨 적도 없고 이분들은 뭐 체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또 숨어서 들어가겠죠. 그럼 공수처로 바로 가버립니까? 아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더 분노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나왔어 왜? 어떤 일이 배우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수를 할 수도 있죠. 자수를 할 수도 있죠. 차라리. 그럴 것 같진 않아. 차라리 자수해서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누가 시켜서 했다가 제일 편한 거 아니겠어? 자기 방어에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표를 많이 얻느냐, 의석수를 얼마나 차지하느냐 보고 나서 행동하겠죠.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죠. 지금 그 소나무당을 응원하시는, 열심히 응원하시는 찰리장님께서 슈퍼챗을 5만원 이나 보내주시면서 소나무당 응원을 했고요. 아까도 또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 한 분은 소나무당 후원금 어떻게 내는지 계좌번호 좀 올려달라는데 오늘 아마 처음으로 우리가 당 등록이 어제 됐고요. 예, 예. 후원 계좌가 아마 오늘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시간에 이 동건님께서도 예. 임세현님을 응원합니다 하면서 또 저희 쪽에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일당백의 정신으로 노영희 변호사, 베니드 대표 뛰고 있고요. 임선 소장은 일당천의 정신으로 민주당 지킴이가 되어서 끝까지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어 오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많은 박수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판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여러분께 좀 쓰라고 지금 할 건데요. 하도 상상 못하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으니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내일 당장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 써보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동시 접속 한 1,400명 하고 계신데요. 내일 대한민국 정치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도 한번 기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상 한번 해주십시오. 틀려도 좋고요. 맞으면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중신님 고맙습니다. 콩냐님 고맙고요. 은파님, 송영길 당대표, 변희대 대표, 노영희 변호사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파님은 임세현 비례 2번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성이고요. 비례대표는 이번에 모든 정당에서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나오면 임세현 소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임세현 소장은 2년 뒤에 자치단체장으로도 한번 나가셔도 그런 거 하면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아직 뭐 나이가 뭐 있어가지고 아직 기회는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송 대표님 석방해달라고 이루트님께서 해주셨고요. 꿈꾸는 동희님, 야 임시현님은 민주당 자산이다.
그리고 복실이님 감사합니다. 성상우님, 포도나무님, 강희용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아프지마 분도 글을 주셨는데 자 내일 당장 일어날 일 가장 촌철살인으로 잘해주실 노희 변호사 네, 자 올렸습니다. 비례 공천 폭발할 것 같습니다. 비례 공천 폭발한다.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예. 천하람 변호사를 2번으로 하고 거기에서 실제 일했던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김철근 실장 같은 사람 예컨대. 예. 그러니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예. 김정인 위원장은 거기 가서 자기가 좀 정리하려고 봤더니 무슨 집행부가 다 나에게 비례를 달라 그래 이러면서 좀 웃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의 비례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양양자 의원도 거기다 대고 이제 한마디 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는 걸로. 게다가 지금 이철규 의원하고 이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 논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지고 또 사천이냐 아니냐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황상무 사건은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비례 논란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이거 가지고 엄청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저녁에 역전 용사들은 조금 전에 노희 변호사가 이미 미래에 다녀와서 했던 이야기 비례 공천 폭발 할 것이다. 이 주제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임채훈 소장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이준석 복당, 그다음에 한동훈과 만남. 우와. 이건 좀 이상한데. 이제 뭐 상상을 그냥 네, 펼쳐봤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화성인가요? 지역구가 거기서 네. 활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지율이 20% 중반 정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뭐 상당히 저는 선전하고 있다고 봐요. 그 네. 당의 이름으로 갔었는데 이준석이란 개인기로 어쨌든 20 중반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이준석 대표가 뭐 복당을 하든 아니면 합치든 해가지고 어쨌든 본인 배지를 달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뭐 2030 남자들 팬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팬코의 뭐 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기가 추락하고 있는 이 당을 좀 견인할 모양새로 뭐 화해 제스처럼 이런 걸 하는 건 아닐까. 자 시청자 여러분 임재원 소장의 분석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베이드 대표가 내세우는 상상 못할 일. 상상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광훈 고수가 한동훈 태블릿 쫙 터뜨린다. 아, 늘 태블릿에 네. 맨날 태블릿으로.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보수 세력이 네. 한동훈 태블릿 조작 사건 변 대표가 5년 동안 지금 줄기차게 싸우고 있는 이 내용을 폭로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희 변호사 예, 예. 저는 이건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가능성이 사실은 좀 많기도 하고 송영길 대표 내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아, 좋습니다. 이거 셔츠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손님을 보석하면은 점쟁이 노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지금 이 방송에 이어서 바로 박승태 기자, JTBC 출신 박승태 기자가 진행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 그리고 구구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이 정말로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아주 열렬하게 털어드릴 것입니다.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아름님 고맙습니다. 고현주님 고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방송 스톱 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서픽스에 대한 애정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 함께 역전의 용사들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역전의 용사들!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